사장님, 제가 이별을 했는데. 예? 마음이 아픈가 봐. 마음이 아플 때 먹는 약 좀 주세요. 마음이. 예. 헤어진 지 이틀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맞겠나 싶네. 우왕창수. 아, 이걸 먹으라고요? 꼴대면 뭘로 되니까 종합을 기침 내리고. 종합을. 아니. 이거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은 마음이 조금 가슴이 안정이 되지. 안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만이지. 아, 계속 그녀가 계속 생각이 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괜찮을 테요. 네. 얼마예요? 이거 5,000. 5,000원요? 네. 비싸다. 담 심하게 왔거든요. 담 심하게 왔는데, 조사 받았는데도 안 났네. 담 약 먹는 건 안 받았어요. 예. 아, 약 안 받았어요. 응급실 가고. 아, 응급실 갔어요. 예. 그럼 담 약을 드릴까 먹는 거. 예. 예. 담 약은 별거 아니에요. 근육 이완, 근육 풀리는 거 하고. 예. 소염 진통이거든요. 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하루 세 번. 이거 두 개 얼마예요? 요거 5,000원, 요거 5,000원 만에. 잠시만요. 근데 사장님, 네. 이거 이거 우황청심을 먹으면은 마음이 한참 좀 가라앉나요? 가라앉는데 내일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자친구하고 오늘 헤어졌는데 이 약을 이거 먹으면 생각이 안 나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마음, 가슴만 좀 진정하는 거예요. 가슴만 진정할 수 네. 있다고요? 아니면 이거 먹지 말고 그냥 마음만 조금 더 한 번 더 달래봐요. 본인 스스로. 치약은 안 파나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 씨.